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라이트 분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개최되고 있는 2022 G-K-POP 콘서트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런 또 무대 네.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또 네.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무대가 아직 좀 남았잖아요. 네. 많이 남았죠. 네. 그 전에 우리 기광 씨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인사로 한 분씩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좋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두준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라이트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 그리고 또 강남에 사시는 많은 분들까지 이렇게 저희와 그리고 이 좋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곡 들려드려야 되겠죠? 네,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네?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러운다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예. 다른 거 말고 부러운다를 들려드리는 걸로. 네, 부러운다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려드리죠. 네, Let's go. 전체로 보는 게 지금 몇 년 만이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옆 뒤에서 너무 멤버들이 저 응원한다고 남아줬거든요. 아니 계속 뒤에서 엄청 따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빵빵빵 이렇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빠들에게 이제 또 최근에 메타버스 혹시 아세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알죠? 네. 메타버스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아주 엄청 유행하죠. 그래서 여기 오시지 못하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팬분들의 아바타를 제프라는 이제 메타버스로 초대를 했어요. 여기 여기 보시죠. 어디 계시죠? 대박!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또 계시네요. 같이 뛰어들고 계시네요. 신기하네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또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멤버들의 MBTI를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MBTI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실 수 있죠. 두준 씨 MBTI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빨리 없어 퍼포먼스를 또 오늘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한 거에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두준 씨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약간 모험하는 탐험가? I? 방랑하는 방랑자 아니에요? 아 맞죠. 네. INFP? 아 INFP 무슨 탐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호기심하는 탐험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거. 더 많이 하는 네, 저보다 더 관심 많으셔가지고 제 MBTI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광 씨 MBTI 저는 ISFJ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ISFJ 그 가요광장 라디오 DJ를 한 다음부터 네네 많은 게스트분들이랑 눈을 보고 또 대화하고 이러면서 약간 네.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2로 그러면? 최근에는 ESFJ-T 네, 이렇게 바뀌고 ESFJ 네, 이거 캡처해놔야 돼요. 아니면 까먹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 예. 저자 네. 이렇게 네. 아, 네. 아, 네. 어떻게 저장하신다고요? 네? 저장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 앞에 거 말씀하세요. 저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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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섭 씨는요?
아, 예. 아, 저는요. 아, 이 질문이 있는 줄 모르고. 네. 저는 어제 MBTI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이 질문이 있는 줄 모르는데. 오늘, 예. 아,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네네. 어제 했었던 MBTI 최근 결과로는. 네. INFJ가 나왔어요. 오, INFJ. 오. 어떤 성향이죠? INFJ가? 혹시 아세요? I가 이제 조금 내향형의 좀 계획적인. 계획적인 내향형. 네. 아하. 네. 제가 처음에 INFJ가 나왔다가, 중간에 ISFJ가 한번 여러 번 나왔던 거. 계속 바뀌죠. 네, 다시 나온 게 INFJ였고, 네. 동훈 씨는요? 저는 CUTE요. 아! 큐트! 아~ 네. 맞아요. 네. 어, 막 뒤에도 저기 우리 아, 막 점프하고 지금. 아, 네. 우와 우와. 아, 아유, 감사합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이제 못 들어가지고. C U T E. C U T E. 아. 네. 좋아요. 네. 아,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네.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오는지. 네. 언제 나오죠? 아, 앨범. 다음 앨범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사실 조심스러워서. 네. 아, 맞아요. 네, 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멀지 않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최대한 빨리 열심히 준비해서. 네. 하루빨리 우리 라이트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네. 또 선배님들만의 각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스트레스 풀리는데요. 또 우리 라이트 분들과 함께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풀리고 여러분들을 또 뭐 오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더운데 많이 기다렸다고 많이 기다려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제 밤부터 기다리셨다. 아, 그래요? 아이고. 정말 모기도 네, 많이 물리셨을 거고 뭐 비도 막 오고 그러셨는데 저희를 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럼요.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실까요? 스트레스 푸시는 스트레스 방법. 스트레스 푸는 거 요새 그 조금 덥긴 해도 네. 오후 5시, 6시 되면 또 선선하게 또 여름바람이 불어요. 여름 네네네네. 공기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이딩 같은 거 하면은 또 아, 라이딩. 라이딩. 아, 너무 좋죠. 아, 너무 힐링되고 네. 또 하늘도 맑고 이런 날 불러서 라이딩 같은 걸 보시면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운동이요. 아, 운동. 역시. 역시. 네, 어떤 종류가 됐든 네. 이 조금 몸을 움직여줘야 네네네. 이 뭔가 무기력함이나 이 우울함에 좀 갇히지 않더라고요. 아, 네. 몸을 좀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죠. 동훈 씨는요? 저는 이제 주로 잠으로 좀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에요. 잠. 네. 잠 좋죠. 잠이 보약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네, 하이라이트 선배님이 자주 가시는 맛집 있으실까요? 아, 대박! 이거는 정말 꿀 정보다.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요 밑에 하동관 그 체인점, 우리 종종국관, 네. 곰탕집. 하동관. 네? 하동관. 설렁탕집이요? 여기 밑에죠. 아, 강남구에 있는. 네, 여기. 그렇죠. 여기 자주 갔었고. 또 뭐 있죠? 저희 그, 또 여름 하면은 압구정에 있는 하루. 냉고밀 돈가스. 아, 하루.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유명해요. 그리고, 그, 땡간에 샤브샤브. 아, 최간에? 네, 최간에. 아, 얘기해도 됩니다. 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다 같은 단어를 여쭤보신 거예요. 강남 소유의 맛집 때문에. 네, 그거를 여쭤보신 거기 때문에. 나오세요. 최간에. 맞아요. 그렇죠. 좋아요. 뭐 아셨을까요? 아, 뭐 여러분들이 가는 맛집이 또 제가 가는 맛집이 그건 맞죠. 맞아요. 요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어? 아, 와. 벌써 이거 제 손에 앨범이. 이야. 뜨끈뜨끈한. 아~ 아니 이따가 저희가 앨범 드리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즐겨 주셔야지 이 앨범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와. 와. 한 번만 드리는 건가요? 네.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만.
뿐만 아니라 이게 네.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 추첨을 네. 통해서 그 손목 밴드가 있거든요. 아~ 근데 추첨에 당첨이 되셔야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화면에 화면이 없었네요. 아, 없었어요. 아니요. 제 오른팔도 계시고 사인 앨범 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해주시고 저거 조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인 네. 앨범 주세요. 네. 네. 윤두준 겁나 귀여워. 아~ 댓글이 없는데 왜 얘기하신 거죠? 아, 저 있었는데요? 아, 농담이에요. 양요섭 잘생겼다. 아, 아. 양요섭 잘생겼다도 없는데요? 당첨되고 싶어요. 야. 마장요. 네, 맞다고 또. 네, 라이트 분들 더운데 수고합니다라고 또 아. 네, 안에 계시는 분들이. 네네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K-POP의 중심 강남에서도 플레이 메타 로드를 8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치워. 강남에 유명한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산공원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리고 네. 청담동 명품 거리, 강남돌 하우스, 청담 한류 스타 거리까지 아. 너무너무 많은데 이 강남 네. 거리를 거닐면서 앱 화면 속에 카메라로 이렇게 딱 거리를 비추면 네. 화면 속 K패션 그리고 K푸드 등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남만의 어플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잠시만요. 카메라 좀 잠깐만. 카메라 좀 잡아 주세요. 카메라 좀 치워 주세요. 강남에서의 즐거움이 100배 넘게 커질 것 같은데요. 네, 하이라이트 분들은 이제 강남에 대한 추억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남에 관련된 추억. 혹시 관련된 게 있다면. 아, 관련된 네. 추억은 사실 많죠. 그렇죠. 숙소가 일단 강남구였기 때문에. 네. 맞죠. 네. 연습생 생활도 굉장히 강남구에서 많이 그렇죠. 했었고 우리 지윤 씨랑도 연습생의 추억이 또 굉장히 많고 연습생 때의 네. 추억도 굉장히 많고 거의 네 맞아요. 강남에서 거의 다 지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건 또 많은 팬분들이 아실 테지만 우리 기광 씨랑 특히 겨울에 네. 그 막차 타러 가면서 눈싸움에서 3등역 구간 출구로 네 정말 가면서 10여 년 전이죠. 네, 10여 년 전에 남자 둘이 네 맞아요. 내 눈을 받아보렴 이러면서 네, 눈싸움했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 추억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강남에 좋아하는 거리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 또 헬스를 이금방으로 다녀요. 오! 저로 다니는데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 네. 거리가 참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명품 거리인가요? 청담 명품 거리. 명품 거리 지나서 이제 가는데 맞아요. 날 좋은 날 또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또 운동도 되고 기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또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뭐 오빠들이랑 겪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진짜 뭐 셀 수 없이 많아서 맞죠. 다 네. 얘기하려면 뭐 날을 세야 돼서 네. 접어두겠습니다. 독필씨는 저기 어디 강남에 좋은 추억 있으세요? 강남에 강남에서 좋은 추억이 근데 저는 네. 정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네. 코엑스에 제가 코엑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왔거든요. 네. 여자친구 아니 저 아이돌입니다. 아, 네. 아직은 아니고 네 가족분들도 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맞아. 또 선배님들이랑 많이 놀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네. 또 네, 유튜브 또는 이제 앱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또한 이제 강남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22 GK팝 콘서트 3일차 하이라이트 분들의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이야.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안돼. 마지막 무대 어떤 곡이죠? 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곡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런 공연이 또 오랜만인 만큼 저희도 너무 신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신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 조금 아껴두고 너무 앞으로 이렇게 밀지 마시고 본인 자리를 좀 최대한 유지하면서 즐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또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노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그리고 하이라이트 마지막 공연이 끝난 뒤 추첨을 통해 또 사인 CD를 드리니까 이제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뮤직 스타트! 고! Let's go! 여유야!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조심 들어가세요. 안전 끝까지 조심. 여러분들 진짜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건강 꼭 챙기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조만간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야.